이상하다기보다는 수상합니다. 증인은 얼마 전에 금화 로펌에서 퇴직했죠. 그리고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 하나 받으셨고요. 그 카페 명분이 뭔가요? 퇴직금에 무슨 명분이 필요합니까? 글쎄요, 제가 알기로는 금화 로펌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들 퇴직 시 퇴직금은 증인이 받은 카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. 더군다나 더 수상한 점은 다른 파트너 변호사들보다 수입률과 승소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인에게 이런 역대급 퇴직금이라뇨.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. 그래서 졌나 보네요. 데려다 놓고 보니 일은 잘 못하고 월급은 축내고 로펌에선 안 나갈 것 같고 퇴직금이나 왕창 줘서 내보내자. 뭐 그런 거였나 봅니다. 그래요. 그런데 막상 퇴직금으로 받은 그 카페요. 금화 로펌 대표와는 전혀 상관없고 여기 앉아 계신 피청구인 서정국 씨가 제공한 거잖아요. 서정국 씨가 보유하고 있는 450개 지점 중에 강남 지점이에요. 이 정도면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? 재판장님, 더 들어볼게요. 신상화 변호사님, 서초동에서 밥벌이 하면서 모른 척 하실 겁니까? 증인, 예의를 갖추시죠. 아니, 내가 답답해서. 금화 로펌이 대남전자가 주 고객인 건 몰라요? 대남전자 며느리가 홍보이사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건 뭐, 잘된 건가요? 아, 이 바닥 사람들 다 아는 걸왜 굳이. 재판장님, 증인과 서기영의 친권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. 아니요,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요? 이혼한 친모의 대리인이었습니다.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양육권이 박탈되자마자 박유석 변호사 즉 친모의 이혼 소송 대리인이 친구의 입김으로 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? 증인 위증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는 잘 아실 테고요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증인은 그 당시 양육권 박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주아의 미국 정신과 진료 자료. 그거 알고 있었죠?